옛날 옛적 황주 땅 도화동에 한 소경이 살았을 때 성은 신가요 이름은 학구라 누대명문 거적으로 명성이 잦았더니 가운이 불행하여 30제 남명하니 이래서 발필소냐. 그러나 그의 아내 곽씨 부인 또한 여처라사 모르는 게 전혀 없고 백집사 가감이라 봉사과장을 품을 바라봤더라니 싸바느질 관대도 보이 장의 징명이며 협숙회자 중추막과 남녀의 장룹이지 상침질 가끔질과 외월득이 끝남이며 모두누비 소를 이기 방금김이 가끔적기 자토수 벗어행전도대 허리띠탄 힘중치 삼지양나의 길랑야 합주 분주 표주명주 생초 동경 조포 북포 황제포 춘포 문포 채초리며 삼배백조 흑상세모 사을 벗고 마터짜리 정왕적 백심양옷에 겁스로 윤세극이 상난지구 원삼제 본장대사 음식속 정 가진 증 변충계야 밥상과자의 다시 정 하체의 신설로 각각 찬수약주 빚긴 수팔령 봉오리 배상하기 괴인기를 잠시도 놓지 않고 수족이 사진토록 품팔어 보이지 부모와 돈 짓고 돈 모아 양만 틀어야지요 관도 안 되니 이수책의 장미변을 이웃지 사람들께 접시름 오피스 주원 실수 없이 받아들여 존초시향 봉제사 한복포는 가장 공경 시종이여 이런 상하이면 사람들이 확실히 거짓말 미안히 칭찬해 그때의 신봉사 30이라고 40장마터로 슬아이점 혈육이 없어 명상대찰 찾아가 시극청송으로 나를 낳았구나 곽씨구인 산후 손대없어 찬물에 빨래로 허였던가 뜻밖의 산후 폐증이 일어나 살 길이 전혀 없는지라 유언을 마친 후에 숨이 덜컥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여들어 여보 봉사님 사자는 불가부생이라 죽은 사람 따라가면 처리인 자식을 어쩌시라고 동네 남녀노소 없이 모여들어 초종지를 마치란 뒤 박씨 시체 소방선 대돌이에 덩 그렇게 모셔놓고 명정공포 삭선 등물 좌우로 갈라세우고 발인절에 내려란 뒤 영이 기가 왕중유태 재진결례 영결용천 관음보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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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음 차려와요 동망산천이 뭐라더니 천안산이 풍망 이루다 신기 떠서
농사 좋아라. 어허 고맙소. 수복 강령하옵소서. 이 집 저 집을 다닐 적은 삼배지 쌈 흐르라고. 이 웃음 소리 얼른 듣고 들어가소. 누구시오 부인님네 인사는 아니오나. 온유월 대약 볕에 기맨 부인 들께 더듬 찾아가서 예 첫 좀 먹여줘. 백서청 탄신예가에 빨래 허던 부인들께 더듬 찾아가서 좀 먹여줘. 첫담난 부인들은 돈도이식 채워줘. 돈 없는 부인들은 쌀 대식 벗어주며 밤쌀이라 거여줘. 신봉사 좋아라. 어허 고맙소. 눈에 백굴랑망이요 저설 많이 먹여 안고 집으로 돌아오죠. 어당 밑에 쭉 풀어앉아 이러는 밤 아가 내 딸이야 아가가 웃느냐. 이덕인 니덕이냐 도 내 부인의 덕이라. 어떠서서 자르나 덕은 모친 닮아 연철하고야 너여 밥이 귀형을 보이어라. 어려서 고생을 하면 북이 다 남을 헌언이다. 팽이 닷섬은 이하나 열속은 한맘대로구나. 둥둥 내 딸이야 금을 준들 너를 사며 준들 너를 사랴. 어장 밑에 귀남이 아니냐 설설 기어라. 둥둥 내 딸이야 둥둥둥 내 딸 둥둥 내 딸 둥둥 내 딸 둥둥 내 딸 옥자동이냐 옥자동 주유철아 옥사 그나수 챙겨서는 네가 돼서 환해 인강숙향이 대여서 황색 발 가운데는 옥도끼 대행 끝에는 준주시 우람에는 미라불숲 주양주양 찰강찰강 금아빠 도리도리 허둥둥 냈다. 손가 손가 밤하나도 납두름박 속은 넣었더니 물 감은 새양기가 들랑달랑 아까 먹고 다만 한쪽이 남았기에 한쪽은 내가 먹고 한쪽은 안 아가 이렇듯이 채동량을 허여가며 일치월장 자라났죠. 심청 나이 벌써 15세가 되었고 요행이 출천하고 얼굴이 또한 일색이라 이렇듯 소문이 원근에 낭자하니 하루는 무릉총 장승상 댁 부인이 시비를 보내 심청을 청하여 갔다. 심청이 부친께 여짜오되 아버지 무릉총 장승상 댁 부인이 시비를 보내 저를 청하여 싸우니 어찌하오리까. 야야 그대 부인과 너희 모친간에 친하게 지냈냐. 그 친적 찾아가 배울 것을 이리 청하도록 있어. 어서 건너가되
아미라탄 영이 숙이고 묻는 말이나 대답하고 수위 다녀오너라. 신청이 후치너라를 받고 시비 따라 싸우니 분명 대답 못하겠니라. 기특다는 딸이야, 나는 너를 딸로 하니 너는 나를 어미로 알아라. 심청이 여짜오되 치운방 우리 부친 나루 길을 기다리니 어서 건너가겠니라. 부인이 허락을 하되 비당과 양식을 후해주며 시비와 함께 보낸지라. 그때여 신봉사는 척적한 빈방 안에
기다리는 배는 고파 등어굳고 따르덕에 며칠은 가만히 앉아 먹어
언론이 도랑 출입해서 누나 집회의 흩어지고 이리더듬 저리더듬 더듬더듬이 나왔다가 질럼 개천물이 한 바자치 미끄러져 거꾸로 물이가 아픈데 없이 참!